이상으로 기도하심으로 굿TV 소울콰이어 찬양 콘서트 예선에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마지막 수요예배 특별히 굿TV 소울콰이어에서 방문하여 이렇게 찬양 미운 예배로 콘서트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말들은 재촉하시고 유튜브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2장입니다.
오늘 부티비 소울파이어 찬양 콘서트로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무너졌던 제단들이 수축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과 허물들을 태워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만하신 성령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이 성전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울파이어를 통하여 찬양의 기도가 이 제단에서 울려 퍼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저희들의 교만의 옷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거룩함으로 덧입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을 미리 보내주셔서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환우들과 성도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고 육체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깨끗이 고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경수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대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 뜻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682페이지 역대하 20장 21절로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어르폰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남은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리로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를 보니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드리실 때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아멘 하자 할 때 아멘 소리를 좀 작아서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명희 지휘자님이 저에게 설교를 짧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제 콘서트가 주제니까
설교를 좀 짧게 달해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동란으로 나라가 다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전후 복부에 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만은 전후 70년 동안 북한,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남한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 중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입니다. 6월 25일까지 6월달 동안 우리의 마음은 6.25 사변에 대한 긴장감과 유비무한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25일이 지나면서부터 긴장감이 풀어지고 낙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관하지 말고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이 평안한 주에 살 때 세계 연합군이 약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이 비결이 북한과 소련과 중공을 머리에 이고 핵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그러하고 가정의 문제도 그러하고 교회도 문제도 그러하고 모든 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말씀이 첫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방 나라가 침몸 배울 때 즉시 여호사밧과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온 나라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로지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주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우리는 이 어려운 때 남자들만 교회 큰 직분을 맡은 자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 어린아이까지도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세엘 선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세엘을 통해서 응답해 준 음성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대신 싸울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찬양대를 조직하여 전선으로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갖춘 게 아닙니다. 군대를 갖춘 게 아니고 뭘 준비했다고요? 예복을 입혀서 이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 거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며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회개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금식 기도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압족속, 암몬족속, 세일족속이 세계 강대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야! 우리 모압 암몬 우리가 합쳐가지고 세일 족속을 쳐 죽여버리자!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자기들끼리 둘이 싸워가지고서 전멸이 되었는데 절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이 다 멸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통곡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적군이 가지고 온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보도되었습니다. 자루에 담고 또 담고 담아도 또 나와 있습니다. 3일 동안을 밤낮으로 보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보물을 가지도록 가지고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차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기를 연주하며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야,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백성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 족속처럼 다 멸망을 당한다. 함부로 침범하지 말자. 그렇게 됨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아멘. 저 하늘나라로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눈이 열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거기 참여해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가지고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빼앗겼던 영토를 다 차지하게 하시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고아를 막론하고 사무엘이 되어주시고 엘리야가 되어주셔서 이 지금 모르는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기도로 구원하시는 복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끝! 그 다음 순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설교 끝났기 때문에 아니, 재미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6월달 4일날 이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책은 무릎으로 꿈을 지휘하며 라는 책인데 그 책은 오늘 서울 과여 지휘자이신 박명희 교수님의 자서전입니다. 거기에 딱 한마디 목사님 수고합니다 뭐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 딱 한마디 뭔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이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고 우리 박명희 지인님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무릎 꿇고 기도로 이 행사를 준비하셨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다 위중한 상처를 입고 평생을 좁은 사인실 병상에서 투병하다가 장례식장을 거쳐서 국립묘지에 묻히는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 찬양과 예배의 자리가 한 번으로 끝난 행사가 아니라 우리 남은 일생의 기억 속에 서로에게 오래 간직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여기 계시는 찬양하시는 목사님께서 제일 머리를 많이 끄덕이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위문 오셨던 목사님과 찬양대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오신 분도 한 50명가량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훈병원에 위문하러 갔는데 병상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고 오히려 도전받고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사역자들이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1년에 60여 차례 위문이 코로나 3년 동안 중단이 되었고 관심도 사라진 때 우리 국가유공자 관우들과 가족들을 깊이 사랑하고 위문 오신 소울콰이어 모든 단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콘서트가 하셨던 마음이 열리고 I have a dream을 외쳤던 박명희 지휘자님의 소망이 병상에서 고통당한 우리 환우들과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병만은 물러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갑자기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저의 선배 되시는 국가유공자 은퇴 목사님들이 7분 사모님들 같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예상치 못했습니다. 갑자기 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우리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대기 교수님이 오래전입니다. 어느 날 예배 그때는 300, 400명 참석하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황도일 목사님 계실 때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여기 다시 위문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소울콰이어 합창단이 계속 위문을 오기 시작해서 코로나를 지나고 세대교회에서 처음에 오시고 동부광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오시고 또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도 충만한 은혜를 받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은혜 받고 또 오신 분들도 우리 어려운 가운데 병상을 뚫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분들에게 도전을 받고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기 좋지 않습니까? 도전받고 돌아가서 몸된 교회를 잘 충성하시는 아름과 후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이제 박명희 지휘자님 나오셔서 그 TV 소울콰이어 찬양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쳐드리겠습니다.